전국을 돌고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, 오늘은 마지막으로 충청 지역을 찾았습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의 고향이 있는 곳이라 후보들은 다들 윤 전 총장을 언급했는데요. 그럼 충청 도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김민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. 오늘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의 합동연설회가 열린 충청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한 관심이 어느 지역보다 높았습니다. 무조건 윤석열이요, 여기 널 많이. 무조건 찍지. 무조건 찍어, 여기는. 이거 가게 하는 사람도 다 힘들어요. 근데 좀 강하게 그렇게 그 양반 하는 그 성격대로만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충청도 대협 때 여태까지 대통령 한 번이라 나온 적이 없잖아요. 김종필 씨가 한 번 나와서 뭐 그거 저기 계지도 안 하고 이 양반도 나와서 질라는지 좀.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. 그 여러 명이 지금 저기 하잖아요. 그런데 네네. 경선 해봐야죠. 이곳 충청 지역의 국민의힘 당원 비율은 전체의 10% 남짓이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. 후보들은 저마다 윤 전 총장과의 관계를 앞세우며 충청 표심을 공략했습니다. 벌써 윤석열 파일 운운하면서 흔들고 있습니다. 저 나경원, 네거티브의 길목을 딱 지키고 있어서 확 한 칼에 치겠습니다. 충청 대망론이 충청 현실론으로 꼽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 김동연 전 부총리,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주인공들입니다. 이준석 후보는 윤 전 총장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저는 이번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어떤 그 대선주자에 대한 선호도 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대신 윤 전 총장 등의 영입에 장애물이 없도록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가 돼야 한다며 탄핵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.